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v3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함수를 이용하니까요. 필드명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음,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 값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있네. 뭐뭐 이거나. 5 r 함수가 필요하고요. 5 r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출석수가 출석수가 T4에 있고요. T4의 값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작다. 중간 값을, 구하시, 가신, 중간 값을 구하시는데요. 메디안 함수 이용하셔서 출석수에 해당한 중간 값을 구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값보다 작거나 또는 음, 6월 9일이 빈셀인 행에 대해서 아 빈셀입니까?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이즈 블랭크라고 하는데 음, 6월 9일이면 바로 왼쪽에 있는 S4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즈 블랭크에 대한 가로 닫고요.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은 작성은 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학년과 반과 이름, 그다음 6월 9일과 출석수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X 3에다가 Ctrl V 합니다. 추출하고자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T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놨던 V3부터 V4를 선택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를 X부터 AB까지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다음은 음,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B4부터 T31까지 범위를 지정하는데 아, 아니네요. E3부터 네요. E3부터 S31까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습관적으로 범위를 드래그 했네요. E3부터 S31까지 선택하시고 어,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 홀수 이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홈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뭐, 뭐,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어, AND란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첫 번째, 어, 해당 열 번호가 홀수 이면서, 만약에, 어, 문제의 함수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MOD란 함수랑, 그 다음에 열의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함수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sodd 입력하시고요. 현재 열의 열의 번호를 가져오시려면 colum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column 입력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음. 열 2, 3 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어 행의 위치는 같지만 열의 위치는 매번 달라질 거예요. E, f g 달라질 거니까 f4 f4 눌러서 어 행의 위치만 고정해 주시고 열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신 다음 컬럼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홀수입니까라고 물어보는 함수 i s o d d 라 함수 닫으시고요. 심표. 첫 번째 어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어, 월이 3월, 4월, 5월, 6월 월을 추출해서 그 값이 또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ESODD 입력하시고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마찬가지로 2, e, 3세를 선택하는데 3행에 있고요. 열의 위치는 달라지니까 이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먼스에 대한 가로 닫고 홀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엔드니까둘다 만족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의 번호가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월도 홀수 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홀수, 열에, 그 다음, 3, 5. 해당한 3월달과 5월달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T4부터 T31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 어,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숨김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시고,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에 선택하는 건 허용하고요. 시트 보호 암호는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확대 축소에 100% 클릭하신 다음 B3부터 T31 영역이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행 조절, 왼쪽에 열 구분선 조절, 또한, 어, L과 그 다음에 M 사이의 경계 라인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T열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4셀에 구분과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코드를 가지고 표2에 가서 해당된 코드의 구분과 성별을 가져다가 표시합니다. 어, VLOOKUP을 이용해서 두번째 열, 세번째 열 표시하실 건데요. 이거를 n%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NCATENAT -E, 입력하시고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 코드표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입력하면 신표, 첫 번째 구분의 값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브이 u 컵함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 코드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우리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세 번째 열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브이 u 컵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다시 한번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입 기간을, 아,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입 금액은 표 3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함수 문제입니다. 이사의 e,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덱스 함수 실제 가입 금액이 있는 범위를 지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코드표의 왼쪽 열 K3부터 K16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정확하게,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신표. 이제는 코드에 해당한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그 다음, 나이를 가지고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치함수가 필요한데, 가입 나이를 선택하고 신표, 참조할 표를 0세부터 70세까지 입력된 어, L11부터 S11까지 드래그 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데이터가 오름 차순 되어 있으니까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냥 엔터 눌러 주시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1과 표 4에다가, 어,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시하는데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어,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7명이면 07명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프리퀀시부터 작성해 보고 좀 수정해 볼까요. M21부터 M27을 선택하시고 fr. Q, U, E, N, C, Y 선택하시고요. 나이가 입력된 B4부터 B39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에 어, 구간은 나이가 입력된 어, L21부터 L27 선택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C부터 엔터 누르시면 일단은 이렇게 구해지시네요. 어, 0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0이면 미가입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 다음에 명을 표시하고 0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정하기 위해서요. 범위 정하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표시는 하는데, 범위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표시는 하는데, 신표, 문제에서 숫자 두 자리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0하고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 음,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어, 어,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신표, 우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음, P22에다가 자꾸 하시는 거네요. 어, 나이와, 가입 나이와, 그 다음에 코드와,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평균 가입 기간을, 어, 표시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음, if error 함수는 조금 있다 쓸까요? 첫 번째, p22에다가,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if, 조건,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쓰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어, 우선은 코드부터 갈까요? 코드가 입력된 데이터 전부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O22와 같습니까? O23, O24. 아, 5열에 있구나. F4, F4, F4 눌러서 5, 10만 고정하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어, 나이에 대해서인데요. 0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0세 이상이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가로 열고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0보다 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어, 0이라고 입력된 데이터 옆으로 복사하셨을 때 P20, Q20, R20, 20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20행만을 고정하시고 다시 두 번째 대항 조건을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이제 20세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다시 한번 나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작습니다. 누구보다 20세 미만. 20세보다 작습니다. P21, Q21, R21. 아, 21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21행만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문제에서, 어, 가입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선택하시고 f 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 v e r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우선은 복사해 볼게요. 어떤 부분에 있는지. 복사했던 중간에 이렇게, 어, 오류가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는 공백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수식에 가서, 어, 는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했는데 값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시 한번 수식을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오류 값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제 제시된 어, 창에 좀 크게 표시가 된것 같아서요. 좀 작게 줄일게요. 네, 문제 제시된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는데요. public, function, 음 fn 가입 상태 입력받는 값은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어첫 번째 가입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입력받았던 데이터 중에 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 크거나 같다 가입 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 then 그렇다면 해지 예상이라고 FN 가입 상태에 표시할 겁니다. 해지 예상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l s if 두번째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일다. 작다. 가입 기간보다 작다면 된 우리는 FN 가입 상태를 정상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정상이라고 표시하실 거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어, as if. 미납 기간이 이를 어, 초과한다. 이보다 크다면, then, 우리는 음, 가입 기간 상태에다가 휴먼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휴먼 보험이라고 휴먼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가입 상 FN 가입 상태에다가 음,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몇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미납 기간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몇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합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 만약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뭐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라고 쓰실 거고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정상이라고 쓰실 거고요. 정상이라고 쓰실 거고요. 가입 기간이 미만일 경우 정상.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미납 기간이 일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음, 휴먼 보험이라고 쓸 휴면 보험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미납 기간에다가 개, 미,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되셨죠?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신 다음 조금 전에 만드셨던 어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어, 표시가 되는데, 지금 다 정상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미납기간. 음, 다 정상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작을 경우, 1개월 미납도 표시가 되지 않고요. 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오타가 있었나? 음, 미납 기간과 가입 기간을 입력 받겠습니다. 그 다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어, 크거나 같으면 해지 예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어, 크거나 같지 않다면 문제에서 가입 기간이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다음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일 경우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에 미만일 경우는 정상 우선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으면 조건에서 처리를 했고요 작다고 하면 정상 다시 음~ 네 그다음에 이를 초과하면 아~ 네. 세이프. 일단은 값이 다 정상이 먼저 표시가 돼요. 그렇다면 음, 우선은 우리가 얘를 살짝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야 뭐 앞에 하나 뒤로 하나 동일하니까요. 첫 번째 처리하고 나서 가입 기간, 그다음에 미납 기간. 네, 넣었어요. 그 다음 엔터. 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어, 마찬가지 표시가 되는데, 잠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읽질 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왜 값이 안 나올까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요. 미납기간이 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요. 미납기간이 0이면이라는, 이 0이면이라는 조건을 안 넣었기 때문에 다 정상이라고 표시가 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해, 어, 해봤는데 문제를 잘못 봤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첫 번째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일단은 다 어, 해지 예상이라고 써놓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는 사실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어, 밑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 정상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 정상이 아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아니라 어, 만약에 먼저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지 예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라면 남아있는 데이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라면 정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E, 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휴먼 보험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어몇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어, 이걸 다시 지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잠깐 멈추고 고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같습니다를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FX 가입 상태, 그다음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가 좀 길어서 전 대충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문제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B3, 어, A3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엑셀 파일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 파일,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삽입탭에 가셔서 피벗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실 건데 아래쪽에 데이터를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연결선택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출석부 관리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하겠다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 구분 기호는 신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다음은, 문제서 제시된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번호는 없어요. 가져오지 않음. 학년은 있고요. 반은 있고요.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에 데이터가 없네요. 가져오지 않음. 가져오지 않은 문제 제시된 어, 열만 가져올 수 있도록 나머지는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요. 추석 수 가져올 겁니다. 마침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테이블 영역과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학년을 선택하셔 갖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성별을 표시하고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어, 아 반도 가져와야 되네요. 반을 학년 밑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출석수 갖다 놓고요. 그 다음 학생수는 이름을 이용해서 만든 어, 개수를 구하네요. 이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레이아웃부터 볼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학년, 성별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고요 출석 수 필드에 대해서는요 음,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마우스 어, 천 단위 구분견 되어있지 않지만 어, 숫자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표시 형식을 숫자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학생 수는 개수 이름에서 어, 마우스오른쪽갓 필드 설정에 가셔서 학생 수라고 이름을 입력 필드 이름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중간 중간 비어 있는 셀에 대해서 분석에 가서 옵션을 클릭한 다음 빈 셀에다가 별표를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음,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 테이블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어, 2, 3부터 S20 영역을 선택함, S30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요, 어,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기는 출석 여부를 어, 알파벳 대문자 O하고 X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한 대상에 오셔서 목록을 이용하는데 알파벳 O랑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신표, X만 입력받겠습니다라고 알파벳 X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요. 출석, 출석, 음, 여부 표시라고 입력하시고, 출석은 O라고 표시하시고, 영문 O죠. 그 다음에 결석은 X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X자니까 중지가 맞고요. 여기에 출석표시라고 입력하시고요. 제목을 출석표시. 오류 메시지는 출석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오류 메시지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럼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어, 출석 여부 표시에서 출석, 그 다음에 결석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류 메시지, 그 다음에 설명 다 작성이 되셨고 음, 네, 그 다음에 어,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음, 출석 수가 있는 데이터 T2 셀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 출석 일수가 15일에 해당한 데이터 15일 이상인 데이터만 어, 15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15일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표시하겠다라고 어, 지정합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 가시고요. 그거나 같다 15라고 입력합니다. 어, 지금 최대값이 15라서 그냥 15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5 이상이란 조건을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실제 출석수는 15만 있어서, 최대가 15라서 15에 해당한 데이터만 어,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보겠습니다. 음, 차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어, C17부터 C17부터 C20일 영역을 C17부터 C20일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 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요. 계열 이름을 문제에서 중국 입력하시고요. 중국 가로 열고 어, CNY 입력합니다. CNY.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계열 값은 어, 문제에서 제시된 영역 C20, 기존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쭉 지우신 다음 C17부터 C21까지만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확인하시면 이제 어, 중국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편집, 가로축 레이블을 편집을 누르셔서 편집은 B17부터 B21 영역을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축 레이블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날짜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C17부터 C21 영역을 보조축으로 어, 지정하라고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중국,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셔서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새로 각 축의 제목을, 새로 제목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서, 어, 축 제목에, 우선, 어, 기본 세로를 선택하셔야겠네요.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 제목에 대해서 환율 입력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네비 이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시지 않고요 는 하시면 되겠네요 는 하시구요 그 다음 p 2셀 환율 미국이라고 전 직접 쓰려고 했는데 새로 제목으로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p 이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bc 셀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세로 제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 방향을 세로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의 최소값과 최대값, 주 단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최소값 입력하시는데요. 오른쪽에다가 축 옵션에 가셔서 축 옵션. 최소값은 11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은 1250입니다. 다음 주 단위는 10으로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입력하시고 범내 서식을 이용하여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시고요. 다음 미국의 USD 계열의 표식 종류를 그러면 USD 파란색,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체육기미 선에 오셔서 표식 기호를 표식 옵션을 클릭하셔서 세모 모양으로 바꾸십니다. 그 다음에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만한 선까지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USD 미국 계열의 3월 16일 그럼 하나만 선택하며 하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 체크하셔서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어 차트의 그림과 비교하셔서요 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음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음,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총점 3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3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어, 총점 F7셀이 390이 되려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 F7셀의 값이 39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시는데 T6셀의 값이 수학점수가 몇 점이면 가능할까 수학점수 선택하시고요. 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390점 값을 찾았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지금 작업하는 매크로를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조금 전에 기록한 도, 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빗면을 선택하시고, C1부터 D2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어, 텍스트를 총점, 390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요, 총점 390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어, 총점 3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우리는 F7셀 클릭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375라는 값이 되기 위해서 수학 점수가 있는 d6세를 선택하고 확인 375 값을 찾았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뒷면을 선택한 다음. 이 일부터 아, 이거 클릭이 돼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 일부터 f 어이 e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크기 살짝 조절 하셔도 돼요 너무 그리실 때 바짝 붙이시면 총점 392 클릭이 돼서 도형이 안 그려지실 거고요 이제 텍스트를 총점 375 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총점 375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음, 매크로 문제까지 기타 작업 살펴 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어, 디자인 모드 그 다음에 팡팡 요금관리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을 거설을 이쪽에 갖다 놓고요 어,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보여주세요. 점쇼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어,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폼을 팡팡 요금 관리를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어, CMB 구분에다가, CMB 구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M6부터 M6부터 N8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콜론인데 세미콜론 했네요 N8 네, 그다음 음, OPTU가 기본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Tru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폼 초기화 작업까지 되셨고요. 다음은 어, 3번 문제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했을 때 종료를 클릭하면 어,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를 표시 먼저 할까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에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데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오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하는 어, 등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등록은 항상 기준 행위 필요합니다. p 5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가 4개고요.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폼을 띄었을 때 구분에 선택한 값 아동명 유를 선택하면 유, 무를 선택하면 무라고 if 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입장 어 시간과 그다음에 퇴장 시간은 입력받으면 되는데 기본 요금은 어, 내가 구분해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값에 따라서, 유 r 를 선택하면, 어, 몇 번째 쭉 따라갔더니, 여섯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네요. 6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해서, 육행에, 어, N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열의 위치. 행열 i로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선택한 값에다가 더하기 6하고 14번째에서 기본 요금 가져오실 거고요. 요금은 태장 시간에서 어, 입장 시간을 뺀 거에 기본 요금을 곱해가지고 요금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기준을 우리는 b5 셀로 잡겠습니다. b5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신 다음에 아까 연결된 행이 4였으니까 8행에 입력될 수 있도록 더하기 4를 하시고 셀즈 i, 2 e, b열에다가는요. cmb 구분해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아이마삼 에는 이름이잖아요 아동명은 폼에서 입력을 받죠 근데 제가 계속 가루를 탔네요 아, 가루를 지워서 그다음 txt 아동명 아동이라 아동명에 값, 입력된 값을 넣으실 거고요 if 만약에요 opt u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요 true 그렇다면 우리는 셀즈 아이마사 에다가 U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여기 똑같이 Ctrl C, Ctrl V에서 U 대신에 무로 바꾸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구분과 아동명, 보호자 동반 여무의 유, 무를 표시할 거고요. 기본 요금은 찾아다가 표시한다고 랬잖아요 셀즈, 아이, 오는요, 어, 셀즈, 음, 우리, CMB 구분에서 따로 이렇게 아이로라는 변수 쓰지 않고 바로 한 번이니까 하나만 쓸 거니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할까요? 점, 리스트, 제가 영어 상태로 바꿔놓고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본인 선택한 데이터가 번 여섯 번째 행에 있었어요. 6이라고 넣으면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 14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시간을 입력받으시는데 아우 함수를 사용해서 어, 이따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 기본 구분과 요구 선택 각각 표시 하라고 되어 있구요 이푸 금은 되어 있구요 네, 시간 형식으로 입력 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요 셀즈 아이컴 마6은요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요 포맷 txt 입장 시간에서 입력 받은 값을 현재 보니까 어분 어, 시간과 분만 표시가 되어있어요. h, 두번 분, mm 입력하시고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퇴장 시간도요. txt 퇴장 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시간과 분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일곱번째였죠. 퇴장 시간은 7 복사했을 때 주의할 것 수정이 꼭 필요하시고요. 어그 다음 여덟번째 여덟번째 요금은 이제 계산을 좀 하실 건데요 여덟번째 요금은 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아우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셀즈 i, 8 에서 어 지금 입장 시간 지금 번호가 확인해 볼게요 어7 에서 입장 시간에서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셀즈 i, 6을뺀 값에 시간을 구한 다음에 위에서 기본 요금은 아이마 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 꼭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2, 3, 4, 5, 6, 7, 8 맞고, 구분, 아동명, 유무, 어, 기본 요금은 찾아다 표시했고, 입장 시간과 태장 시간은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어, 시분 형태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은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빼서 곱하기 기본 요금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식은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팡팡 요금 관리에 어, 초등 선택하시고 아동명 홍길동 그다음 보호자 무 그다음 입장 시간 어, 13시 에서 퇴장시간 15시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네 계산이 되는지, 아, 요금도요. 요금도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잠시요. 음. 선택, 따로 언급이 되어 있나 잠깐 볼게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습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아, 네. 요금까지는 따로 성, 어,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금의 뭐 숫자 서식을 지정하라는 언급이 있거나 했을 때는 포펜함수를 이용해서, 어, 샵콤마, 샵샵, 샵, 또는 샵콤마, 샵샵, 0이라고 해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본 요금과 요금은 그냥 입력되는 값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 버튼 눌러서 폼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